안녕하십니까. 강한식입니다. 예, 요즘 들어서 저한테 야, 좋은 투자처 찾기 진짜 힘들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두 눈을 더 크게 부릅뜨고 열심히 찾아왔습니다. 예, 오늘 소개하는 투자 정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. 네. 얼마나 더 크게 뜨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까요. 기대가 됩니다. 먼저 오늘 핫플레이스를 좀 소개해 주셔야 될 텐데요. 네. 어느 지역인가요? 예, 오늘의 핫플레이스는 서초동에 있습니다. 그래서 서초동 핫플레이스 들어가기 전에 서초동 지명 유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. 예, 원래 그 서초동 지명은 옛날에 이 지역에 서리풀이 무성했다 해서 그 지명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. 네. 이 서리풀이 무성했다. 그래서 서리풀이, 뭐 상초리라고 부른 데에서 이제 서초동이라고 이제 이름이 졌다고 봅니다. 옛날에 이곳은 서초동 마을 쪽에는 반포천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데 이 물이 남쪽에 있는 우면산 산끝을 계서 이제 여러 골짜기들이 물이 한 곳에 내려오고서 서리에 흐르고 또 바로 옆에가 서래마을이죠. 이 서래마을에서 나오는 물을 또 받아가지고 동작동에서 내려오는 그 또 물과 합류해갖고 한강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지역이 이 흐르는 물이 서리어 흐르는 벌판이다. 예, 물이 서리어 흐르는 벌판이다 해서 서리벌, 서리벌이라고 했는데요. 이 서리파리, 예, 서리풀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. 이 말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반포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. 네, 그냥 듣기만 해도 참 예쁘네요. 물이 네. 서리어 흐른다. 네, 이런 그 서초동의 지명에 대한 유래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뭐 우리 잘 알고 있죠. 서리풀 공원도 있고, 네, 네. 재미납니다. 자, 그러면 서초동을 핫플레이스로 오늘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네, 우선 이제 서리풀 얘기를 했지만 이 서초동에는 핫플레이스 많죠. 뭐 예술의 전당 다 아시죠, 그죠? 네. 예, 그다음에 대법원. 예, 또 있고. 그렇지만 오늘 이 서리풀과 관련이 있긴 있는데 서리풀 공원은 아닙니다. 뭐냐? 서초구가 무려 28년 동안 수건 사업으로 염원했던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 어느 쪽이냐? 예,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리풀 터널 공사 현장을 오늘의 핫플레이스로 선정해서 소개합니다. 네. 예, 이 정보사가 안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서리풀 터널 공사가 2015년에 착공이 돼서 내년 2월 달에 개통을 합니다. 이 터널 이 사업 구간이 총 1280m고 그중 터널 구간은 360m입니다. 터널은 이제 왕복 6차선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여기에 방음 시설이 돼 있는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 이렇게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제 이 서리풀 산 때문에 빙빙 돌아다니는 25분 정도 차로 소요가 됐지만 앞으로 터널이 개통이 되고 나면 차로 5분이면은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이제 터널에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도보로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터널이 개통이 되면 서초동하고 7호선 내방역 주변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서리풀 공원 때문에 서초동하고 방배동하고 이 둘이 나눠져 있거든요.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네.